그거 하나의 포인트니까 그걸 포인트로 알고 계시라고. 그 다음에 내수해. 해라고 하는 것은 풀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해. 해니까 뭐 한문을 다 아시니까 얘긴데 이거 해는 이제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풀릴 해자 쓰거든요. 이게 풀린다. 뭐 어떤 사건이 풀린다는 말을 의미해요. 그럼 위에는 우레가 치고 밑에는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니까 굉장히 말라가는 생물들을 생명을 얻는 괴라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저기 기후를 갖고 말했잖아요. 비 누는 부다, 뭐 바람은 뭐 구름은 관이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내성명력이 칠 때는 내성명력이 오가 이렇게 내성명력이 쳐야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성명력 안 치면 비안 와요. 그게 조짐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수해께는 우레가 쉬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는 거지. 비가 오니까 이 말라가는 이 대지에 그 생명을 새로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려웠던 일이 풀린다는 거잖아. 그죠? 이 풀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가 어떤 사람이 보러 왔을 때 나왔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이제 어떤 송사가 붙어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내수해께가 나오면은 그 사람 죄를 무조건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 죄와 허물을 좀 덮어서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 손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해. 용서 안 해주고 끝까지 가볼 거야.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아이 오기로나 끝까지 가. 이러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손해난다. 풀어라 그랬는데 지가 막 끝까지 소송을 붙여. 그러면 소송 그런 사람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야. 그래서 그 사람 소행은 괘씸하지만은, 응? 죄를 풀고 용서를 구해서 모든 걸 풀어줘라 하고 그러면은 하늘은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럼 손해가 덜 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내수했게. 그래서 이게 장남하고 중남이 이렇게 같은 남자 세트잖아, 그죠? 걔가 장남하고 중남하고 이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중남이 장남 따라가는 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게다. 내수해가 되게 좋아요. 내지해도 좋고. 그다음 네 번째는 내풍한께예요. 항. 바람풍자에다가 내풍항 이게 항이잖아, 그죠? 항 항은 항상 항자거든. 그 장남과 장녀가 만났으니까 이거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장남하고 장녀는 아버지 어머니 대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풍항은 부부관계를 말을 해요. 부부가 왔는데 내풍한계가 나왔어. 그럼 이런 부부끼리는 항상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막 미워나 고워나 데리고 끝까지 간다 하는 게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보고 이게 자기가 자기 몸을 세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남 장녀가 기득권을 짚는 거잖아. 아버지 엄마 대신 집안에 말하자면 대들보잖아. 그래서 이 개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개가 나올 때는 우리 요새 말로 통변을 하면은 뭔가를 쉽게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이 사람이 내가 뭐한게 집을 바꿔볼 거야. 그냥 바꾸지. 쉽게 바꾸지 말어. 집을 크게 늘려가지고 뭐 걔가 이제 인수가 되게 좋게 나오고 하면 몰라도 웬만하면은 그냥 막그 자리가 있는 자리가 더 좋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쉽게 바꾸지 마라. 이게 너무 이론으로만 하게 되면 응용이 잘안 되시니까 요새 이제 현대어로 실제 쓰는 거를 하나를 딱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놓고 그런 문자에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 응? 그걸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주역개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풍성. 오를 성자니까 말 그대로 오를 성자는 좋잖아, 그죠? 지풍성. 오를 성자. 지풍성깨니까 땅 위에 바람이거든요. 땅 위에 바람이 부는 경우이니까 그러면은 땅 위에 바람이 부니까 새싹이 말하자면은 지는가 팔군지 땅이잖아, 그죠? 땅에 새싹이 뚫고 나오는 상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강인하고 좋아요. 그래서 솟아오른다. 지풍성 올라 이게 오를 성자 쓰잖아요. 이게 솟아올라. 그러면 이게 자연의 이치를 봤을 때는 땅에 새로운 새싹이 뚫고 강한 땅을 얼은 땅을 말하자면 새싹의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강한 그 새싹이 확 땅을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주역하고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명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행 공부도 좀 하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지우면 좀 이래. 인묘가 있고 신사가 있는데 갑목이 이거 얘,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새싹이 땅을 뚫고 얼은 땅을 우리가 겨울에 12월달 정월달에 새싹이 확 뚫고 나오잖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싹은 요만한데 우리가 땅을 얼은 땅 팔라도 힘들잖아, 그죠? 꽃게를 팔라도 어려운데 요런 싹을 차고 나오는 거야. 그럼 요거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거 다 생목이야. 이게 이것도 생목, 이것도 생목인데 요거는 갑진 쇠지, 요거는 병지, 요거는 녹지, 왕지. 그럼 이게 새싹이 나오는 격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여름 이렇게 3, 4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늦은 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나무가 정월 10달에는 요만한 싹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3, 4월 달에는 나무가 막 자라요. 근데 이게 왜 새지고 병지냐 이거예요. 이게 노왕이고. 그렇잖아요. 포태법으로. 이게 나무가 더 훨씬 팍팍 자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만한 싹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는 이게 강하고 기. 그 기운. 기운은 인묘가 강하지만은 이치로는 진사가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이기를 이기법이에요, 이게. 이거를 알아야 명리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냥 갑목이 비겁이다 이렇게 일어나오면 이제 완전 기초예요. 이기론을 알아야 아, 저 사람의 정신력과 실제 하는 일은 어떻다. 정신력은 이러는데 하는 일의 이치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왜 얘기를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차피 오행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요게 지풍성에서는 땅 위로 새싹이 탁 뚫고 들어오는 게 인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묘. 그 기가 대단하거든요. 이 요만한 싹이 얼마나 기가 대단하면 그 얼은 땅을 뚫고 나오겠어요. 그런 그렇게 지풍성 솟아오른다. 그러면은 만일 지풍성계가 딱 나왔어. 관에 지풍성계가 오늘 나왔어. 그죠? 관이 성진하는 게 이게 날라 성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풍성 기가 대단하기 때문에요. 자기 관의 기가 대단하잖아. 그러면은 성진하는 게다. 성진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는 팔곤지 곤께는 원래 땅이라는 거는 어머니고 땅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기르는 상이에요.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솟아오르게 했으니까 이거는 성진하는 개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수풍정 우물정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우물정자. 뭐 우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뭐 우물은 절대적인 물의 고 창고니까 우리가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새로 고친다. 그래도 우물을 확 뒤집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집은 그대로 두지만, 아니, 우물은 그대로 두고 집은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하자면, 항상 그 우물은, 물이, 우리가 물은 그 풍수에서도 돈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 몸도 다 70%가 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물을 항상 생명의처럼 여기면 잘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고 이 수풍정계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안정된 삶을 잘 관리를 해라. 수풍정계가 나오면은 우물 관리 잘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뚜레박을 물을 파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바꾸지 말고 잘 관리해서 그거 샘을 지키라. 그럼 이제 이럴 때 사람한테 멘토를 해줄 때는 급한 성질대로 하지 말아라. 네가 급한 성질대로 하게 되면 이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수풍정계가 나와서 자기 갖고 있는 우물을 갖고 있잖아. 근데 막 뭘 뒤집어 엎어. 에? 새로 막 바꿔. 다른 일로. 그러면 이제 집 고치는 게 다른 일 바꾸는 거 똑같거든. 우리 비유법을 쓰면 집을 고치는데 우물은 바꾸지 말아야 했는데 근본은 바꾸지 말고 자기 하는 사업의 일거리를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엉뚱한 거 싹 바꿔서 A에서 B로 가는 일을 엉뚱한 쪽으로 막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경우 있죠. 우물 자체를 확 뒤집어 엎어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아, 요새 시대가 이게 필요로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급한 성질을 급하게 서두르면은 이거는 망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랬지 바꾸라는 의미는 없었잖아요. 바꿨다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는 수풍전 깨갔다 나 누갔다 왔어. 그럼 이거는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본전이야 본전. 본전인데 옮겼다. 그러면 옮기는 데에 대한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잃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데 이제. 근데 뚜레박을 엎어버리면은 흉하게 된다 이런. 이거는 급하게 뭔가 서두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세요. 이게 답이에요 정답. 수풍정은.